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무더운 여름 또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 이동 많이 하실 텐데 경주, 저는 부산 사람인지라 경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직히 경주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부산이든 울산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도 가까운 갈 수 있는 곳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오시면 어디 가십니까? 보통 뭐 항리단길이나 뭐 등등의 여러 관광지 가실 텐데 오늘 제가 선택한 식당,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현지인 맛집,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맛집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경주시 성범동에, 성범동입니다. 여기가 경주 돼지집이라는 곳인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맛, 서비스, 친절 여러분들한테 베풀겠습니다. 무한리필집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이 불경기에, 솔직히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인 집들, 집은 제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삼겹살 무한리필, 뭐 한우 무한리필, 소고기 무한리필 이런 데 밖에 없잖아요. 이 집은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집입니다.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삼겹살하고 목살 무한리필 성인 기준 16,900원, 여기서 플러스 소갈비살, 삼겹살, 목살 이렇게 세 가지를 먹게 되면 22,900원이에요 근데 나는 소갈비살하고 돼지갈비만 먹겠다 그러면 23,900원이고 소갈비살만 무한으로 나는 조지겠다 그러면 29,900원이에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가격표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가성비라든지 맛을 따졌어요. 세 가지를 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예요. 멋있다. 소갈비살, 삼겹살, 목살 이렇게 세 가지. 난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세 가지 다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또 저렴하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이 좀 많았죠?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죠?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돼지고기부터 먹어볼게요. 삼겹.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무한리필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싸구려 뭐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니까 먹어보고 전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살, 와우. 그리고 무한리필 집인데 저는 이 참숯을 숯을 사용한 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무한리필은 대충 그냥 번복집 받고 그냥 이렇게 빨리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손님분들을 위한, 그리고 또 센터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야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까이서 집은 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냉동, 냉동이 아니라서 굉장히 이렇게 빨리 굽힙니다 여러분들. 질이 너무 좋다. 고기 질이. 그리고 고기가 냉동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진짜 빨리 익습니다. 보셨다시피 일단 삼겹살 먼저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금 간도 안 하고 그냥 온리 그냥. 와. 대박. 쌈에다가 화지력이 딱 넣고 여러분들 바로 한 입에. 너무 맛있다. 육즙이 살아있어 여러분들. 솔직히 무한리필 그런 1인에 막 삼겹살 막 만원 이런 데 있죠 똑같대. 목살 화지레기랑 그리고 이 가게만의 뭐 소스인 것 같아요. 고기 찍어 먹으라고 찍어서. 우와,
대박. 약간 이게 뭐지?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소스를 찍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애기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잠깐만 여러분들 무한리필을 와가지고는 명이나물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와 이거 사고입니다. 와 명이나물 이거 이래 비싼 거를 명이나물 싸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양파. 와. 버섯도 주네. 버섯 다 해가지고. 맛있다. 그리고 돼지갈비 먹다가 좀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소갈비가 남아있다는 거 이거 요거 다 먹고 또 끝이 아니고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글 보고 가지 마시고 직접 먹어본 사람 얘기 찐 리액션입니다. 찐 리액션. 맛있어. 막 딱 먹었을 때 아 역시 무한리필이구나 그냥 싼 마이로 먹자 이게 아니야. 오히려 이 정도 가격에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괜찮다 이 집 괜찮다 경주돼지 집.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입에 이렇게 명이나물 싹 해가지고 맛있다. 여러분들 드디어 갈비살 소갈비살 와 대박이죠.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소갈비살 미쳤습니다 진짜. 그대로 그냥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서 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싹 해가지고 해가지고 추가하게 되면 2,000원이에요. 미쳤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 고깃집에서 파는 된장찌개 아닙니다. 이거는 팔아도 됩니다. 점심 특선 이렇게 해가지고 와 미쳤다. 와. 와,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든 청국장이랑 된장이 약간 섞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그리고 그 된장찌개가 이게 걸쭉해요. 그리고 안에 고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와.
이거는 약간 먹는 방법이 그냥 밥 따로따로 그냥 겹쳐서 먹어도 되고 밥을 다 넣어서 짜그리처럼 밥이랑 국물이랑 엄청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고기랑 해가지고 가 살아있다. 진짜 일반 여러분들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그런 찌개랑 달라. 오우. 와, 무조건 시켜야 되겠다 이 집을. 그러니까 현지인 맛집입니다. 참고로 진짜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이 꽉 찹니다. 꽉 차는데 이 집을 모르는 관광객분들, 지금도 모르고 그냥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고기 먹을 거면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읍시다 여러분들. 어우 미쳤다. 너무 맛있다. 와, 이게 2,000원이라고? 내가 봤을 때 경주에 놀러 오시는 분들, 펜션 잡으신 분들 있죠? 요거만 어떻게 포장되면 참 좋은데 맞죠? 근데 포장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 맛있다. 대체 맛있다.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습니다 마지막에. 와, 완봉했습니다 완봉. 와, 진짜로 인정. 오랜만에 여러분들 무한리필집 와서 진짜 와, 행복하다, 맛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뭐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갈비 무한리필집 최근에 뭐 명륜 인사갈비 이런 데도 가봤지만 솔직히 네, 그냥 싸니까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솔직히 된장찌개 그냥 대충 나올 수 있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된장찌개처럼 달라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솔직히 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걸 맛보게 해준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경주로 오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경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경주 돼지집으로 오십시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무한으로 여러분들 이 불경기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돈 많이 쓰지 마시고 무한으로 우리 가성비 한번 따져봅시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도 친절하시고요. 서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해보시고 다음에 더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 돼지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